자릅니다. 하나, 둘, 셋. 어떡해. 영상 촬영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쁜 학생인데 너무 이렇게 외적으로 판단하시고 평가하셔갖고 댓글 남기시는 분들 은근 있으신데 그렇게는 하지 말아주세요. 이거는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토리 분들 안녕하세요. 큰 용기를 가지시고 오늘 방문해주신 고등학교 3학년 학생 맞죠? 네, 학생분이 오셨어요. 쇼컷, 머리가 지금 이중부까지 와요. 이거를 다 자르는 거죠? 바로 자르면은 뭐 빠르긴 하겠지만 그래도 자르기 전에 이 머리에 인사도 하고 인사를 하게 된 결심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어떻게 이렇게 숏컷을 할 생각을 하셨어요? 머리 말리는 것도 시간 오래 걸리고 흘러내리는 것도 그냥 불편해서? 불편해서. 이 빠이빠이도 괜찮은 거죠? 네. 알겠어요. 자, 머리 인사하세요. 잘 가. 자릅니다. 하나, 둘, 셋. 어떡해. 느낌이 어때요? 아, 머리 아, 목이 잘리는 거지. 에? 미련 없이. 미련 없이. 와, 진짜 엄청 많이 잘랐어. 쇼컷 이렇게 길게 하는 거는 싫고 짧게 하는 게 좋아요? 남자처럼? 네. 근데 저 그 앞머리가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 그렇게 해드릴게. 순 많게. 네. 자, 이제 귀가 보일 거예요. 후블럭 진행합니다. 귀 팔 거예요. 귀 팔이요? 귀를, 아. 제가 발음이 잘못됐나 봐요. 귀를 팔게요. 네. 바리깡은 처음 대본 느낌이 어때요? 약간 지렁이가 느낌. 지렁이 같아요? 네. 와. 표현이 굉장히 적절하다. 이제 느낌 오죠? 네. 학교에서 이런 쇼컷을 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 은근 있어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별로 없죠. 여러분들 이렇게 볼게요. 느낌을 볼게요. 이게 이제 단발, 중단발일 때랑 딱 쇼컷 했을 때 느낌이다. 느낌이 정말 다르죠? 첫 모양이 되게 중요해서 잘해야 돼요. 짧게요. 하나, 둘, 셋. 자, 이거 다 자르겠습니다. 꿈이 뭐예요? 교도관이. 진짜요? 진짜 갔던 건 아니고 딱 봐도 아닌 것 같아요. 이제 다 잘랐어요. 이제 물을 다 묻힌 다음에 자릅니다. 하나, 둘, 셋. 자, 이제 층 내볼게요, 여러분들. 앞머리는 안 잘랐거든요? 옆에랑 귀의 느낌 어때요? 여기? 괜찮네. 응, 앞머리 잘라야지. 앞머리가 제일 중요한데, 앞머리 마지막에 자르는 걸로 하고. 뒤에는 좀 깔끔하게 치는 게 좋아요? 네. 그럼 바리깡을 들게요. 자, 늘 그랬듯, 우리 뒷머리 상고하기 전에 가이드라인 맞춰볼게요. 이제 여러분들도 많이 봐서 느낌 오죠? 라인 살린 거. 자, 밀게요. 느낌 좀 이상해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뒷머리 라인선을 만들어 봤고요. 붙는머리 만들어서 이제 가이드에 맞춰볼 건데요. 자, 이렇게 해서 뒷머리 끝났고요. 대망의 앞머리. 자, 여기는 살짝 짧고 여기로 가운데로 벌써 조금 길게 했거든요. 자, 원래 뭐 그동안 질감 내는 거 많이 찍었는데 이번에는 질감에 대한 표현을 여러분들께서 변화를 좀 확 느낌 받을 수 있도록 찍지 않고 확 변환력을 보여드릴게요. 짠! 질감 낸 거예요. 지금 디자인은 거의 다 끝났거든요. 혹시 뭐 궁금한 건 불편한 거 있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살짝 컬 넣어줄까요? 고데기 해가지고? 네. 좋아요. 혹시 하고 싶은 말 있어요? 오늘 너무 잘 인사드렸습니다.
내가 다 쑥스럽다 진짜. 그 앞으로 쇼컷을 또 이제 도전해보고 싶은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 혹시 하고 싶은 말 있어요? 자르고 싶을 때 잘라라. 팩트다. 고생했어요. 네, 안녕. 여러분, 머리 자른 거 보여드릴게요. 진짜 많이 잘랐어요.